그 잭슨이 못 넣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크로스 올라왔다가 네. 그 아웃프론트 네. 발등으로 쳤던 거. 네. 그거는 보면은 딱 엔조가 여기 이 1번 인터벌에 있고 잭슨이 2번 인터벌에 있어요. 잭슨이 여기 가만히 있어서 그게 세컨볼 서드볼일 때 찬스가 온 거예요. 왜? 여기 가만히 있었으니까. 왜? 둘 다 안 보이니까. 저는 주앙 펠릭스 오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주앙 펠릭스는 어쨌든 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게 엄청 자연스러운 선수예요. 이런 포지션 플레이 관점에서 역할이 불분명했을 때랑 그 포지션 플레이 관점에서 내가 어느 공간에 있어야 되는지가 명확한 시점에 여기에 딱 떨어뜨려 놓고 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상적인 그런 역할들이 분배가 잘 됐을 때 그럼 과연 잭슨의 결정력을 낮출 수 있을까요? 연습 열심히 해야죠. 아, 오늘 맨시티랑 첼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리뷰할 거고요. 마르세 감독의 이제 리그 첫 번째 공식전 첼시 위주로 오늘은 그러면 좀 설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첼시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 경기 볼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컷을 하거든요. 이제 본 다음에 파일 가지고 있고 파일로 컷해가지고 이제 좀 쓰는데 보통 좀 한 경기 보면서 많이 자르면은 컷은 한 7, 8개를 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엔 제가 보니까 16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잘라서 봐야 될 장면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네, 16개를 네. 봤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상황이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얘기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첼시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핵심적인 건 그거죠. 뭐 물론 실질적으로 선수 위치 자체는 달라지지만 시스템부터 이제 개막전 맨체스터 시티 상대인데 뭘 쓸 거냐였다고 보는데 일단은 큰 틀은 4-2-3-1을 했어요. 4-2-3-1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할 때 같은 경우는 4-4-1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위치했던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센터백 두 명 같은 경우 있는데 특이점이 일단은 센터백부터 좀 왔습니다. 네. 그 제가 프리시즌 때 엔조 마레스카 레스터 시티 가지고 얘기하면서 했던 거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센터백 특히 이제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포파나가 이 4분의 1 쪽에서 특히 골키퍼가 공 가졌을 때 같은 경우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레스터 시티 때 나왔던 것처럼 포파나가 완전히 터치라인까지 벌려요. 네. 여기서 포파나가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이미 이 윙은 여기서 약간 양자택일 또 걸리는 거죠. 내가 원래 막아야 되는 건 나는 윙이니까 측면 미드필더니까 풀백을 막아야 되는데 얘가 내 지역 방어로 범위로 오면은 그럼 나는 누구를 막아야 되지 해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첼시가 일단 의도했던 것은 여기서 양자택일을 걸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머가 측면에서도 1대1이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우리가 봤을 때 특히 상대가 4-1-4-1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파머가 가장 퀄리티 있는 파괴력을 드러내는 공간은 이 공간이니까 4-1-4-1로 봤을 때 뭐 우리가 보통 포켓이라고 영어 표현을 쓰죠. 포켓이니까 여기서 팔머를 좁히고 말로구스토가 위로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진영 자체는 이제 이렇게 구축해놓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공간이 완전히 한쪽에 비게 되니까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골키퍼인 로베르트 산체스가 어느 정도 나와서 마치 센터백처럼 골키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2-1을 혼란한테 거는 거죠. 여기서 2-1을 걸어서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왼쪽 측면의 경우에는 여기서 2-2 있고 쿠쿠레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올라가서 좁혀서 플레이하지는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엔소랑 또 엮이는데 4-1-4-1이었다 보니까 가장 쓸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은 결국엔 이제 6번 코바시치 좌우거든요. 코바시치 양쪽에 이제 포켓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머가 오른쪽을 썼으면 이제 엔소가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엔소가 왼쪽 이제 첼시 기준으로 이제 왼쪽 포켓이죠. 왼쪽 포켓 있고 그 다음에 쿠쿨레안 좁혀있고 이제 은쿤쿠 같은 경우 이제 측면 이제 남아있는 형태로 전체적인 진영은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여기서부터 2-1 건 건데 근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시티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제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시간을 어차피 영상을 못 쓰니까 예. 이걸 좀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 예전에도 그 시간 딱 그 표기해가지고 같이 이제 영상 보면서 보시라고 네. 했었는데 네 그래서 시티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15분 42초랑 그러니까 후반전 53분 6초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여기 두 장면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2-1을 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1을 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2-1이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공을 가진 선수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2-1을 걸어서 한쪽이 열리면은 여기서 넘어가서 다음 선수가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서 여기서 2-1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오면은 그때 패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라인을 나한테 고정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첼시가 했던 이 스탠스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오른쪽은 누구였어요? 오른쪽은 포파나 올리면서 포파나를 올렸고 이게 산체스. 네, 산체스인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시티가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로벨트 산체스가 공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혼란이 여기 있어요. 아, 그냥 가라. 네. 너 가라. 예. 네. 그냥 여기 있고 그리고 말로구스토가 있으면은 말로구스토가 있어도 말로구스토를 어느 정도 이제 왼쪽 측면에서 도쿠가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구스토 쪽에 좀 더 가깝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냥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막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계속 거니까 여기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경기 시간대를 보면은 혼란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할 게 없는 거죠. 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일로 주게 되면 그냥 여기서는 바깥쪽 막으면서 압박해 버리면은 수적우위가 다쳐버리니까. 네, 수적우위가 없으니까. 우리 2대1 그 상황 만들려고 하는데 네. 안 오니까. 네. 네. 그래서 압박을 해서 백패스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진을 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 실바가 여기서 한 칸 뛰거든요, 점프를. 네. 등 뒤에 옵션 버리고 한 칸 점프를 뛰는데 뛰고 코바시치가 와서 메꾸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사사이처럼 되는데 그 외의 경우 미들 블록으로 자신들이 정렬이 돼 있고 그리고 첼시 쪽에서 앞을 보고 일단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홀라인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베르트 산체스가 여기서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롱패스라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네. 되게 재밌죠. 왜냐면 그러면은 첼시가 의도한 걸 못한 게 만든 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2대1 걸었는데 네.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장면 이제 열렸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혼란이 한번 그 코너킥 직후였을 거예요. 엔조랑 이제 한번 부딪혔다가 이제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플레이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오고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열려서 진영 다 끌어올려놓고 경기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티가 결국에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안 가는 거는 이미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 걸 예상을 하고 혹은 뭐 경기 중에 네. 지시를 했다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약간 아 이게 전략 전술적으로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된 건지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흥미로웠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결국에는 핵심적이었던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 외 상황에서 이제 그냥 골키퍼 나가고 그다음에 센터백 들어와서 경기 그냥 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1 넘어선 이후에 4분의 1 넘어서 왔을 때 핵심적이었던 건 저는 그거로 이제 엔조가 6번 8번이 아니고 이제 10번으로 나왔다 보니까. 10번으로 나와서 첼시 기준에서 이제 왼쪽 계속 포켓에서 이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이제 좀 플레이를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포지셔닝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선을 그렇게 이 라인이랑 이 백라인 넷이랑 그 다음에 이 미드필더 4 라인이랑 이렇게 두 라인을 그었을 때 중간 지점이 있거든요. 중간 지점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기준으로 백라인 쪽과 가깝게 되면 센터백이 압박을 해버려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선인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미드필더 라인이랑 가깝게 되면 이게 못 와요. 멀기 때문에. 그리고 오면은 이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오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그 앞뒤로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엔조가 이 포지셔닝 자체를 굉장히 좀 잘 해줬습니다. 잘 해줘서 여기서 공이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라비아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번 돌아서는 장면이 있었는데 돌아섰을 경우에 곧바로 여기서 공을 받고 이제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좀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반면에 저는 조금 약간은 의아스러웠던 거는 이제 은쿵쿠 같은 경우였는데 네. 기본적으로 윙은 뭐 맨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윙이 공을 가졌을 때는 이제 양자 태길이 걸려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은쿵쿠도 오른발잡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른발이다 보니까 걸리는 게 엔드라인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안쪽으로 갈 건지가 걸리는데 근데 은쿵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쿠쿠레리아가 안 올라갔다 보니까 어차피 플레이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받고 몸을 열고 받으면 끌려 나오잖아요. 이때 대각선으로 서서 이렇게 패스가 나가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공을 받기 위해서 서포트 언마크를 할 때 받으러 나올 때 타이밍이나 몸 바디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면은 왔을 때 앞을 보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등을 지고 받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갭이 있으면은 몸을 열고 타이밍을 맞춰서 공과의 거리를 좁혀서 받으면은 앞을 보고 여기서 양자태기를 걸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등을 지고 받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사실 이건 다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네. 바로. 네, 물론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꼭 승부를 보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되면은 여기서 등을 지고 받게 되면은
끌려 나왔을 때 공이 있는 쪽 왔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엔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르나르도 등 뒤에 엔조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응쿵쿠가 오른발인데 등을 쥐고 받으면은 베르나르도 같은 경우 양자택일 걸리죠. 어? 라비아를 막아야 돼? 베르나르도를 막아야 돼. 아. 여기서 걸리니까 오른발로 여기서만 나오게 돼도 바로 그냥 안쪽으로 좁혀 들었을 때 여기서 받고 반대쪽 전환돼서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라비아랑 엔소 둘을 두고 고민을 네. 하는 와중에 이게 네. 전환이 됐을 때 이제 맨시티는 문제가 네. 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장면이 꽤 몇 번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몇 분에 있었냐면은 23분 45초거든요. 전반 보면은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 좌우 순환하다가 응쿵쿠 받고 여기서 2대1 걸려서 이제 반대쪽 전환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쿠쿠레아를 굳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평균적인 높이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은 안 넘어갔으니까 아. 이 높이를 놓고 한 거는 애초에 여기서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더미 느낌이 있는 거죠. 더미 느낌이 있어서 어차피 응쿵쿠는 원어원 옵션은 아니니까 윙거는 아니니까 애초에 이렇게 놓고 데미지를 주려고 했던 거는 이제 반대쪽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쨌든 시즌 전에 마레스카에게 했잖아요. 네. 뭐 이거 작전만 쓰면서도 이런 축구 할 것 같고 지금 네. 첼시 입장에서 좀 되게 적절한 감독을 뽑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약간 기대한 만큼은 나왔나요? 이 첫 경기에서? 저는 나왔다고 봐요. 네, 저는 나왔다고 보고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한 걸 보면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세계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은 세계 최고의 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경기를 대등하게 잘했고 몇몇 구간에서는 우리가 상대보다 더 나았다. 근데 결국에 상대와 우리의 차이는 박스 안에서의 이제 뭐 액션이었다. 이쪽은 박스 안에서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고 우리는 이제 골을 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잭슨이 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네. 구스토 나오고 응쿵쿠 나오고 아, 포파라 나오고 네. 산체스 나오고 하는데 얘는 아예 안 건드려서 네. 네. 얘 아, 시작부터 지금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거든요. 얘는 네. 지금 두 명 이렇게만 잡아두고 네. 여기 포켓콘 가면 얘 네. 혼자 있거든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어차피 예. 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공격수가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잭슨이 지난 시즌 막판에 저는 진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어린 선수니까 네. 성장하겠지 했는데 네. 첫 경기는 사실 좀 많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라 네. 니콜라 잭슨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해왔는데 크게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플레이 자체는 그 박스 가기 전까지 상황은 좀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게 그게 이것도 아예 써놨습니다. 2분 전반에 2분 10초 초반에 한번 있었던 거에서는 약간 미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시티가 공격을 하고 있다가 공을 뺏어서 엔조가 이제 역습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라인이 백라인이나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마 롱패스 했을 거예요. 아칸지가 롱패스 했나? 그래서 여기서 쿠쿠레아가 이제 공 소유권 따내고 그러다가 이제 엔조가 공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보통 이럴 때 그러니까 세미 트랜지션이야. 반전환이라고 그래요. 반전환이어서 이미 패스가 한 번, 두 번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르게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반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반전환일 때는 결국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뒷공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라인이랑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럼 9번이었던 이 니콜라 잭슨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인 사이로 나와서 공을 본인이 받고 그리고 만약에 센터백 하나가 끌려 나왔을 경우 여기서 공을 가지고 버텨서 좌우 측면에서 패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이게 결국에는 본인 역할인 거죠. 근데 딱 그 2분 10초였나 그 초반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할 때 패스 자체가 라인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뒷공간으로 가려다가 그냥 이게 패스가 끊겨요. 그게 이게 경기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또 웃긴 건 뭐냐면은 49분 58초 그러니까 그 후반인가요? 전반 아, 추가 시간 들어가실 때 예. 그때는 이제 아마 파머가 여기서 공을 뺏었을 거예요. 파머가 여기서 공을 뺏고 전개될 때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패스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플레이를 해요. 반전환이기 때문에 라인 사이로 와서 공 받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올라가서 말로구스토가 들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서 이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2분에는 실수를 했던 건 맞지만 전반적인 플레이가 나빴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전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조가 이번에 한 거니까 상대 백라인 보고 바로 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바로 공을 뺏었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공을 받았을 때 반전환이 아니고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9번이면 뒷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뒷공간으로 갈 때 그때는 이제 또 한번 가서 플레이를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될 상황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방금 얘기했던 판단이에요. 이 상황이었을 때 물론 제 표현이지만 이게 반전환이다. 세미 트랜지션이면은 내가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꾸로 뒷공간으로 가서 이게 반전환이 아니고 그냥 온전하게 역습인지 그거를 좀 판단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선수가 과진 퀄리티는 있다. 그럼 요 안에서 네. 어제 우리 아까 펠릭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펠릭스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좀 기용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중앙 펠릭스 오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물론 이 경기 한 경기 보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왜 괜찮냐고 생각하냐면 아까 엔조랑 조금 묶이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엔조가 여기서 플레이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포지셔닝 가져가면서 플레이하는 게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 않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코치니까 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돌아서는 모션 그리고 공을 가졌을 때 컨트롤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의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좀 이거보다 아래의 네. 느낌이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그 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론도하고 포지션 게임 뭐 6대6 플러스 2 해가지고 뭐 조커 놓고 이제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훈련들 자체를 그러니까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선수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 게임을 6대6 플러스 2로 해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두 명 조커 같은 경우를 중앙에 놔요. 그러니까 네. 너는 미드필더다. 그러니까 역할적으로 봤을 때 막 공 받으려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앙에다 놓게 되면은 선수가 공을 받았을 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360도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인지 아닌지가 보여. 받을 때 돌아서는 건데 그 약간 찰나요. 막 한 0.1초 정도지만 그 액션 자체가 그 자연스러움이 있고 자연스러움이 없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엔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플레이하는 게 최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기 중에 보다 보면 몇 장면이긴 한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포지션에서 전반적으로 받긴 했는데 어떨 땐 막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받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 받으면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얘가 오잖아요. 거리랑 가까우니까. 네. 그냥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만 받아도 받고 내가 돌아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하프스페이스 여기서 오른발로 받으면은 이걸로도 갈 수 있고 이걸로도 갈 수 있고 이걸로도 갈 수 있고 이걸로도 갈 수 있죠. 왜 오른발이니까 혹은 여기서 이걸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이거 자체가 여기서 받을 때 그 포지셔닝이나 그 돌아서는 움직임 자체가 그 내추럴하지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그냥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여기서 받는 어드밴티지가 없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받는 어드밴티지. 근데 이제 중앙 펠릭스로 돌아와서 보자면 중앙 펠릭스는 어쨌든 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게 엄청 자연스러운 선수예요.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플레이하는 게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알레티 그 리그 우승했을 때 시즌 보면은 3-4-3으로 경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3-4-3 경기했고 그 시즌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좋은 사례여서 그냥 뭐 에르모소도 그렇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알레티 하면 그냥 막 그 수비하다가 네. 공격 트랜지션만 한다고 했는데 그 시즌은 또 지공이 굉장히 잘 된 그렇죠. 사례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PPT 만들어서 막 한 30페이지 만든 것도 있는데 그때 보면 중앙 펠릭스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진짜 온전하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엔조 마레스카가 감독이고 지난번 인데아스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막 완전 이게 뭐 그때 첼시는 뭐 어쨌든 좀 되게 통째로 난국이었고 네. 이런 포지션 플레이 관점에서 역할이 불분명했을 때라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티즌 리뷰하고 있지만 네. 그 포지션 플레이 관점에서 내가 어느 공간에 있어야 되는지가 명확한 시점에 여기에 딱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아까도 뭐 잠깐 인터뷰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따가 새벽에 그 컨퍼런스 리그 있잖아요. 네. 첼시 컨퍼런스 리그 있어서 저도 전 기자회견을 좀 다 봤어요. 이거 시티즌 끝나고 기자회견도 봤고 그거 경기 전 기자회견도 봤는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기자들이 스털링 때문에 질문을 진짜 막 제가 보는 제가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보는데 민망할 정도로 라임 하면서 한 6번 7번 질문을 해요. 근데 계속 얘기해요. I repeat, I already said 하면서 계속 나 이미 말했다 나 또 반복한다 하면서 나는 지금 그러니까 얘기해요. 어제는 21명 훈련했고 오늘은 20명 훈련했고 뭐 내일은 또 21명으로 훈련한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난 그 나머지 선수들은 본 적이 없다고. 미국 갔다 와서 걔네는 따로 훈련하기 때문에 나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막
질문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계약 기간이 근데 뭐 누가 뭐 스털링이 뭐 아. 3년 남았나 4년 남았나 뭐 몇 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물어봤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20년이 남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라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그걸 또 기자가 물어봐요. 너무 너 브루털한 거 아니냐. 아. 너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 나는 아니 뭐 너가 내가 잔혹하다고 생각하면은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넌 나를 그렇게 표현하면 어쩔 수 없다. 근데 나도 선수였기 때문에 알지만 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나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고 아, 라힘이 스털링이 안, 좋은 선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다른 선수를 선호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네. 선수를 선호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어제 스털링의 그 이제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을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스털링 판단 부분도 그렇고 그 수비할 때 항상 풀백, 트랙백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이미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레스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제를 한 걸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주앙 펠릭스가 오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25명, 23명 요 안에 추가가 돼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첫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주앙 펠릭스가 물론 본인이 당연히 태도부터 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해야겠지만 베스트 버전을 볼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도 틀이 갖춰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엔 와야 되는 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경기 중에 보면 이게 제가 인터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콧배기만 이게 그냥 왼쪽부터 해서 편의상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1, 2, 3번인데 엔조랑 잭슨 같은 경우가 계속 이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여기서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잭슨이랑 은쿤쿠 같은 경우에도 막 이런 식으로 와 있고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저는 그러니까 엔조가 물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지식 관점에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천부적으로 이제 10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 특히 이제 또 하나 내려와서 뛰었잖아요. 그때 보면 일단 컨트롤이나 이런 게 그 앞을 보고 플레이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서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엔 베스트는 아니다. 예. 오, 그리고 첼시 좀 기대가 되네 이번 시즌. 저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많이 자른 적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시티 것도 자르고 예. 첼시 것도 자르긴 했는데 16개인가 17개를 잘랐어가지고 이게 볼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플레이할 게. 좋습니다. 네, 재밌네요. 첼시. 그렇죠. 네. 네, 그 인터벌 이거 충돌하는 거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엔소우랑 아까 네, 그 위치 겹치는 네, 거. 4분 50초랑요. 4분 50초랑 후반전 48분 23초. 여기서 보면은 요 인터벌에 같이 겹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찬스가 하나 무산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은쿤쿠랑 잭슨은 32분 54초. 여기서는 그 제가 얘기하는 인터벌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거꾸로 그 잭슨이 못 넣은 거 있잖아요. 그 못 넣었던 거. 여기서 네, 크로스 네, 올라왔다가 네, 그 아웃프론트 네, 발등으로 찼던 거. 네. 그거는 보면은 딱 엔조가 여기 이 1번 인터벌에 있고 잭슨이 2번 인터벌에 있어요. 잭슨이 여기 가만히 있어서 그게 세컨볼 서드볼일 때 찬스가 온 거예요. 왜? 여기 가만히 있었으니까. 왜? 둘 다 안 보이니까. 둘 다 안 보이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아마 좀 네. 보일 겁니다. 첼시 팬들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보면 재밌을 거예요. 네. 생각을 할 것 같고 참. 상대가 맨시티인 거 진짜 감안해야 되고 네. 네. 아 이게 그 골 먹힌 게 솔직히 두 번째 골은 먹힐 골이 아니었는데 먹혀가지고 이건 또 그 로베르트 산체스 좀 저는 이 전술적 에러라고 보는데 네.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조금 더 골키퍼라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그런 데서 진짜 쓰는 거죠. 노련함 노련함이 좀 없었어서 먹힌 건데 근데 그거 제외하면 진짜 저는 경기력 좋았다고 봐요. 뭐 네트 들어왔을 때 이게 흐름 바뀐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진행이 잘 됐을 때 이상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상적인 그런 역할들이 분배가 잘 됐을 때 그럼 과연 잭슨의 결정력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연습 열심히 해야죠. 네, 뭐 결국에 눈에 쓰는 같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뭐 눈에 쓰고 우리 한심 봤잖아요. 이렇게 쭉 하는 거를. 네. 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돌려보면서 와 컨퍼런스 리그 있고 이제 리그 경기 있고 하면서 좀 더 계속 나아지기를 바랄 만한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경기가 일단 그 어쨌든 첼시가 틀이 잡혀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라비아가 진짜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엄청 좋은 선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라비아도 전. 참 볼만한 선수 역시 믿고 쓰는 소튼산. 네. 자, 이 정도로 오늘의 주제 맨시티와 첼시 경기 리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